이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개발 중인 드론 배송 서비스인데 빠르면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물품을 배달해주는 드론 배송이 시작된다. 드론 배달, 어떻게 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취재해봤다. 물건을 배송하는 일에는 주소가 필요하다. 배달 앱이든 쇼핑몰이든 주소를 매개로 한 배송 시스템이다. 그런데 만약 도로명 주소만 주고 드론을 호출해서 드론 고객님께 잘 배달해드려 라고 오더를 내리면 드론이 알아먹을까? 스마트한 일에는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텐데 핵심은 2D로 표시된 평면적인 주소가 아니라 3D 입체 공간의 위치를 표현해내는 거다. 기존의 도로명 주소처럼 전체 건물 한 채에만 주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착륙 지점까지 주소로 지정해야 한다. 드론이 배달하는 그 착륙하는 장소에도 똑같이 주소를 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좌표나 뭐 이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핏이 운영한 업체 윙이 미국과 호주, 핀란드 일부 도시에서 1.2kg 한도의 가벼운 물품을 드론으로 배달해주고 있는데 이건 드론이 착륙하지 않고 약 7m 높이에서 줄을 늘어뜨려 물건을 내려놓는 방식이다. 10년 가까이 드론 배송에 심혈을 기울여온 아마존도 안전성을 입증해 미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얻었고 서비스 상용화 직전까지 와있다. 드론 배송은 퀵배송 경쟁이 치열한 편의점 업계에서 관심이 높다. 드론의 특성상 배송 무게를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 특히 안보상 이유로 비행 구역 제한이 많고 전선줄이 복잡한 도심 비행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한 편의점 배달의 경우 5kg 한도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달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드론 배달 서비스는 경기도 가평의 펜션 지역과 편의점을 연결한 것으로 드론 배달 앱을 활용해 손쉽게 주문하도록 설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평 시내를 출발해 펜션 밀집 지역까지 차량으로 제품을 운송하면 평균 시속 15.7km로 주행이 가능하며 배송 시간은 89분이 걸린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같은 거리를 26분 만에 배송할 수 있다. 이동 시간이 평균 7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기존 주소가 무슨 번지에서 도로명으로 평면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사람과 사물, 사람과 로봇 등의 입체적인 연결이 중시되면서 주소 역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주소를 입체 공간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지하 상가나 지하철역 같은 지하 공간, 건물 내부의 특정 위치까지도 주소의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주소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숲길이나 지하철역, 화장실에도 주소가 지정되면 응급 환자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 주소가 지정돼 있다면 급하게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때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주소를 부여한다는 것은 특정 위치를 국가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에 정식 등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촘촘한 주소망이 개발되면 이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 요즘 드론 배송과 함께 떠오르는 유망 분야가 자율주행차 발렛주차,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은 기술적 한계로 최종 단계 주차에선 사람의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GPS 신호가 잡히지 않은 실내나 지하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우리 집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 주차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회사의 어떤 지하 주차장에 또 어떤 면으로 주차면까지도 주소를 주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가능하거든요. 취재하다 알게 된 건데 이런 주소 업그레이드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버스, 택시 승강장, 둔치 주차장, 어린이 공원, 전기차 충전소 등 사람들의 이용 횟수가 많은 공공시설에도 상세하게 주소를 부여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화된 주소도 로드맵 정도로만 활용되던 것을 벗어나 배송과 주행 영역에서 한층 더 혁신적인 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다.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배달이 가능한 접점은 현재 700만 개에서 1400만 개로 2배 이상, 지상도로 중심이던 이동 경로도 실내와 지하 등으로 확장돼 4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주소정보산업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주소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석구석을 초연결하는 거대한 전자지도의 데이터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이런 주소정보 작업들이 착착 진행된다면 언젠가 하늘을 오가는 교통수단이 발명돼 이동하게 될 때 공중 전용 주소로 내비치고 가는 날도 오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K-POP 노래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